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쭉 통독하듯이 읽고 새기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로마서를 함께 읽는 중인데요. 이제 바야흐로 로마서의 그 중심부에 들어와 있죠.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8장에 이르렀는데요. 흔히 로마서를 성경이라는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중의 다이아몬드이다. 꽃 중의 꽃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로마서 8장. 마침내 다다른 것이죠. Romans chapter 8 verse 1.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Now가 중요한데요. 로마서에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산다. 그러나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달리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the precious blood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but now 그렇게 이어지죠. 조리 있게 쭉 이어지는 로마서의 doctrines, 교리들. 특히 구원과 해방, 자유의 doctrine, 복음인 것이죠.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gospel of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근데 8장에 들어와서 첫 말씀이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로 7장 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아,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내 안에 거하는 죄성, sin that dwelleth in me.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Oh,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가. 감탄문이죠. Oh,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얼마나 곤고한 인간인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Oh, wretched. Who shall deliver m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통회하고 아픔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한탄했던 바울사도. 그리고 바로 8장으로 이어지면서 therefore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아 나는 참으로 권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했는데 그 말에 이어지는 뒷부분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I thank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So then with the mind I myself serve the law of God 내가 with the mind 마음으로는 serve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이 섬깁니다. But with the flesh, 육신으로는 I myself serve the law of sin. 죄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러나 내 속사람 I myself serve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그렇게 내가 wretched man,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의 외우고 암송하고 새기는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Condemn 사형선고, 유죄판결, 심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now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첫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삭신 사망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희들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 사람, 나의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No condemnation.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The precious blood 그 피로 저희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죄의 삭신 사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No condemnation.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Walk after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는 성령을 따라 저희들은 걷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들어계신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죄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져 부활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걷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therefore no condemnation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for 그것은 왜냐하면 이는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여라 그러면 8장 2절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has made me free, 현재 완료형이죠.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It's done. 이미 벌어진 일이죠. 완료된 일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걸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진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has made me free, has liberated me, has delivered me, 우리를,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른 영역본에서는 has made you, 그대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made me 보다 간곡하게 바로 코앞에서 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첫째 사람 아담의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자유선포, 자유헌장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The Declaration of Freedom, Liberty.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외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저 외우는 기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죠.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신약성경의 복음은 거의 완전히 이해된 셈이죠. 이제 나오는 것은 부연 설명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거저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 그것의 안전보장,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For in what the law could not do,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율법 안에서는 flesh, 육신이 weak, 너무나도 약하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율법은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God sending His own Son,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자신의 아들을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아드님을 sending 보내시면서 그것도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죄 많은 육신의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들 죄성과 똑같이 닮은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and for sin, 그 죄성 때문에 condemned sin in the flesh, 육신에 있는 죄를 이미 condemned,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육신으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로 가득 찬 육신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성을 모두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therefore now 이제는 그러므로 no condemnation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인간들 믿는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정죄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한 것입니다. That 그리하여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가 might be fulfilled in us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through Jesus Christ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Walk not in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는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The Spirit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No condemnation For they that are after the flesh 왜냐하면 after the flesh 육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그들은 Do mind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것들에 늘 뭔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만 mind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But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Do mind the things of the Spirit 성령의 것들을 늘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왜냐하면 육신으로 육신에 끄달리는 것 carnally minded 늘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death,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영적으로 관심이 기울여져 있는 것은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왜냐하면 carnal mind, 육적인 마음은 늘 뭔가 육정, 욕정을 따르는 마음은 enmity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enmity, 적대감이요.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그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not subject,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either indeed can be. 육신의 정욕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Indeed, neither can be. So then, 그런즉, they that are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cannot please God.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But ye are not in the flesh. 여러분들은, 이는 유의 복수형이죠.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but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y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If so, be that spirit of God dwell in you. 그렇게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the Holy Spirit dwell in you.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그리고 누구라도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he is none of his.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Christ. 같은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드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앞서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킨 바로 그 스피릿인 것이죠.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The Spirit of Christ dwell in you. And you are one of His. 성부와 성자와 성령. In you. 우리 안에 dwell 거하시는 것이죠. And if Christ be in you. 가정법이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인 be가 나왔죠. If Christ be in you,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작동하지 않죠. 욕정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죠. But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바로 성령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앞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낸 것이다. 같은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계시죠. But if the spirit of him that raised up Jesus from the dead dwell in you, 그 영, 어떤 영? 예수 그리스도를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raised up, 일으켜 세우신 그분, 하느님의 영이 dwell in you, 여러분 안에 거주한다면, if he that raised up Christ from the dead shall also quicken your mortal bodies by his spirit that dwelleth in you. 이제 이 정도 문장이면 어순에 관계없이 쭉 그 내용이 들어오시죠.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He that raised up Christ from the dead He shall also quicken your mortal bodies 여러분들이 죽어 없어질 그 몸들을 quicken 활성화시켜서 부활시켜서 이제는 육을 따르는 그런 몸이 아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서 spiritual body, mortal body, 죽어 없어질 몸이 아닌 영적인 몸 quicken,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By spirit that dwelleth in you,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죽어 없어질 몸을 quicken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침례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being raised,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 저희도 다시 물 밖으로 resurrected, quickened, 부활되는 그 상징성을 앞서 설명한 바 있었죠. Therefore, 그러므로 brethren, 형제들이여, we are debtors. 이때 be는 발음하지 않죠. debtors.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빚진 자들이죠. Not to the flesh.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 아니니 to live after the flesh. 육신을 좇아 살기 위해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the old man, 옛사람이죠. For if we live after the flesh,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을 좇아 산다면 you shall die. 저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됩니다. But if we through the Spirit, live through the Spirit,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산다면 to mortify the deeds of the body, 결국은 몸의 육신의 행위들을 mortify, 억제하고 고행하고 육신의 욕정들을 억누르고 you shall live,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을 아빠,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led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For 이는 왜냐하면 y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어떤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Bondage, 멍에, 구속, 어디에 구속된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Again to fear, 두려움에 이르는 뭔가 두려워서 뭔가 속박되어 있는 2021년 3월 초 아직도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전 지구촌이 덜덜 떨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런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but ye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입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whereby we cry Abba Father,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입양하는 영 the spirit of adoption, 그래서 whereby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외칩니다. Abba Father, Abba 아버지라고. Abba는 예수님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죠. 우리말과 똑같죠. 아빠, Pater, Father. 우리는 the spirit of adoption, 그 입양의 영, 다름 아닌 성령, 성령으로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는 we cry, Abba,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The Spirit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The Spirit, 정관사가 붙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The Spirit, 그 성령께서 bear witness, 증거하십니다. itself, 친히 with our spirit, 소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파편인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문자로 our spirit, my spirit, 내 안에 들어 계신 영, 성령인 것이죠.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bear witness, 증거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양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그 생명의 성령, The Spirit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And if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then heirs, 상속자인 것이다. Heirs of God,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and joint 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joint heirs,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If so, 그렇다면 be that we suffer with him,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together.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영화될 것입니다. glorified. 그래서 앞서 5장 6장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sanctification, 마침내 glorified, glorification. Pauline doctrine of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뭐 굳이 순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하곤 하죠. 이신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glorified together, 똑같이 영화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fundamental Christians, 근본주의 철학, Christian들은 테살로니카 전서나 또 요한계시록 등을 인용하면서 휴거, rapture, the glorified body, 부활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곤 하죠. For I reckon, 이는 내가 reckon, consider, 간주하기 때문이다.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지금 이 현재의 고난들은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are not worthy, 가치가 없다, 합당치 않다, to be compared, 비교할 가치가 없다, 무엇과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우리 안에서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로 장차 영화롭게 될 그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하죠. The blessed hope.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For I conside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For the earnest expectation of the creature waiteth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피조물들이 간절한 earnest expectations,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광물, 전 우주, 생태계, 모든 피조물들의 earnest expectation, 간절한 기대는 wait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wait,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내쫓으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 또한 가시덤불과 가진 tribulations, 고초들로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wait, 간절하게 earnest expectation. 뭔가 일반적인 인문학이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을 진정 기대하고 있다. 인간이 구원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4. 이는 The creature was made subject to vanity, not willingly, but by reason of him who hath subjected the same in hope.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예속되었다. Made subject. 그것은 그 피조물들이 not willingly, 뜻하고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by reason of him who hath subjected the same in hope. 소망 가운데 바로 그것을 복종케 하신 그분의 이유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인간의 구원을 earnest expectation,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이 나오죠. Because 이유는 The creature itself also sha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그 피조물 또한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썩어짐, 부패의 속박으로부터 delivered, 구원받기 때문이다.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구원됨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된다 하는 어떤 범생태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For 왜냐하면 이는 we know,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eth and travaileth in pain together until now. 지금까지 the whole creation, 모든 피조물이 groan, 끙끙 신음하면서 travails, 산고를 치르는 것, 애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in pain together until now. 모든 피조물들이 끙끙 신음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구원을 earnest expectation in hope, 희망 속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것저것 대언자들 말씀에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도 초식동물이 되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풀밭에서 노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거친 자연질서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평화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죄성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겪고 있는 bondage, 결박, 구속, 그것이 인류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든 피조세계가 또한 구원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And not only they,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but ourselves also, 우리 자신들 또한 which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첫 열매들, 즉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 even we ourselves grown within ourselves, 우리도 우리 자신들 안에서 끙끙대고 groan, 신음하죠. 오, 나는 권고한 자로다. Waiting for the adoption, 입양을 기다리면서, to wit, 다시 말해서 the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 몸의 구속,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몸소 피 흘리시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께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입양된 우리들. For we are saved by hope. 그것은 우리가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ut 그러나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For what a man seeth, why doth he yet hope for? 바로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히브리서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당당히 The Epistle to the Hebrews by Apostle Paul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어찌 소망이겠는가? But if we hope for what we see not,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뭔가 어렴풋이 감 잡히는 힌트가 보이는 If we hope for what we see not,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한다면 then 그렇다면 Do we with patience wait for it?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Spirit also helps our infirmities for we know not what we should pray for.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helps our infirmities, 우리의 유약함, weakness, 돕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For 이는 we know not,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What we should pray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재물, 명예,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사실은 we know not what we should pray for. 우리가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우리들 as we ought,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but spirit itself, 성령께서 친히 makes intercessio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중보, intercede, 중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면서 intercession,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말로 할 수 없는 utter라는 것은 말을 내뱉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신음들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With groaning 신음하면서 탄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And he that searcheth the hearts knoweth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그리고 searches the heart, 속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knoweth, knows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knoweth, knows,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속중심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아시고 거기에 응하시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He maketh intercession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He, the Holy Spirit, 성령께서는 for the saints,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intercession, He maketh intercession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탄식으로, with groaning,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 속절없는 것들이죠. 무엇무엇을 갖게 해주십시오. 무엇무엇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구하지만 하나님이 속중심을 보시면 그대가 정녕 이것을 원하느냐? 그대가 당장 로또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에 조만간 거지가 될 것인데 그 후에 아마도 그대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을. 사람이 구하고 달라는 것들 알고 보면 속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속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모질게 전 지구촌을 몸살을 앓게 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면서 for good,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외우죠.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인류를 각성하는 이렇게 인간들이 풍요, 안락, 목전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시 선사하심으로써 잠시 쉬어라, pause, 생태계가 회복하고 뭔가 equilibrium, 뭔가 그 동력, 그 안에 들어있는 질서를 회복하도록 바삐 눈앞에 보이는 목전의 이익을 위해 모든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인류에게 pause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To them, 그리고 그들에게는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나는 왜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For whom He did foreknow. 하나님께서 foreknow, beforeknow, 미리 아신 그들을 위해서 He also did predestinate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그분 아드님의 형상으로 to be conformed,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predestinate, 미리 예정하셨다.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교회들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바로 predestination,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된 foreknowledge, 미리 아시고 pre-existence, 선제하시고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믿는 이들을 그분 아드님이 형상에 일치하도록 이미 예정하셨다.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 되도록 장자가 되도록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받도록 그렇게 predestinate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많은 신학적인 논쟁에 따르는
사안이죠. Moreover, 나아가서 더군다나 whom he did predestinate 그렇게 예정하신 그들을 them he also called and whom he called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신 그들을 them he also justified 의롭다 하시고 and whom he justified them he also glorified 그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he also glorified 의롭게 하시고 영화하셨다 영광스럽게 했다 What shall we then say to these things?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He that spared not his own son 자신의 아드님 마저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위해서 선뜻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우리 모두를 위해서 Delivered up 자신의 독생자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How shall he 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그 아들과 더불어 with him freely give us 값없이 우리에게 all things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의 분량이 무량하다는 것이죠 Who shall lay anything to the charge of God's elect? God's elect,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누가 anything to the charge, 고소하겠는가? It is God that justifieth. 위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Who is he that condemneth? 누가 정죄하겠나? It is Christ that died.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That is risen again.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셨으니 who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who also maketh the intercession for us.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에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구원의 확실한 안전보장을 말씀하시죠.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or coronavirus?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No one.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For thy sake we are killed all the day long.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음을 하루 종일 당한다. We are count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우리는 마치 도살당한 도살을 눈앞에 둔 양처럼 역임을 받는 것이다. Nay, 그렇지 않다. No. 그러나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 안에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that loved us. 우리는 정복자보다 이상이다. Through him that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훨씬 수승하고 무한한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For I am persuaded. 나는 설득되었다. 확실하다. 나는 확신한 것이다. That neither death, 사망이나, nor life, 생명이나,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올 것들이나 권능들이나,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ur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단호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다음 시간 이어지는 로마서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